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가는 연모예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이제 오랫도록 펌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라나온 게 여기 납작해서 싫대요. 그래서 또 오늘 아이롱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뿌리를 확실히 많이 살리면서 좀 윤기 있는, 탄력 있는 컬을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연모잖아요. 연모를 가는 모질을 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저와 지금부터 하시면 머만드라고 하시면 피카랑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방치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자, 1차적으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은 어때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이렇게 약간 곱슬기도 있고 또 손상도 있고 모발은 가늘고,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면서 모발이 더 손상이 많이 될 거예요. 그쵸? 그게 아마 원장님들의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펼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했고 지금부터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한 판넬 안에서도 이 한 판넬 안에서도 2분의 1은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몽롱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버진이라 건강해요. 이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C2하고 C1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연화를 볼 거예요. 네, 자, 여기에 파워 한 펌프하고 여기 보이시죠? 오일 이렇게 믹스해서 제가 도포할 건데, 자, 보세요. 1차적으로 머리가 손상이 된 부분에 가장 모발 끝에는 C2를 분사를 이렇게 도포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버진 있는 쪽에는 C1, 네, C1을 도포해서 자, 이렇게 쭉 경계선 없이 쭉, 그리고 자, 한번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C2를 도포하시고요. 그 위에 다시 C1 한번 도포해 볼게요. 그래서 쭉 경계선 두지 마시고 그냥 쭉 내리시는 거예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윤기 나죠? 네. 자, 또 한번 머리를 한번 당겨 볼게요. 이게 짱짱해졌어요. 네. 파워 소프니어에서 제가 미친 연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곱슬 펌제를 제가 사용했다. 네. 건강모 펌제하고 강곱슬 펌제로 제가 이렇게 연화를 보고 있어요.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으로 왔어요. 그자 2cm, 혹은 2cm. 네,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90도에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쫙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자, 피카는 더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판넬 올리시고 자, 16mm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제가 올릴게요.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놓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하니까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반 바퀴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내려주고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환청이 들리시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열의 면적 예, 15cm라고 했어요. 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예, 이제부터는 수분이 완전 건조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두껍게 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자, 뜸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놀고 있어요.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세요. 그럼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자, 세 개 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요. 네, 네 번째 들어가는데 네, 섹션은 어떻게 해요? 두껍게 2cm 잡아주시고요. 네, 자, 13mm로 그대로 네, 자 3mm입니다. 연모에 고객님들 중에서 가는 모발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볼륨감 있고 웨이브 있는 탄력 있는 웨이브를 갖고 싶어 하셨어요. 많이. 근데 피카가 해결했습니다. 자, 잡으시고 네. 자. 지금 저는 16mm로 제가 네, 와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피카에 16mm를 가지고, 네, 자, 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로 잡아주니까, 웨이브가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약간의 가는 모발이면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리면서 네, 웨이브를 만들어 주신다면 네, 훨씬 더 네, 깨끗하면서 깔끔하면서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오는 거죠. 자, 피카입니다. 자, 위로 올리셨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넘어.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뿌리는 안 살려도 돼요. 그래서 네, 길게. 자, 이번에는 폭이 거의 3cm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19mm로 또 와인딩 할게요. 잡으셔서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끝까지.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네. 그냥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또또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네. 이 친구가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로 또 잡아주고 네, 또 다려주고 곱슬끼를 잡으면서 자 곱슬끼를 잡으면서 네 반짝반짝하죠. 이게 우리 덮개 아이롱의 매력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연모예요. 가는 연모 네 가는 모발 있죠.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가는 연모를 저희 피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놀 때까지 그래야 수분이 건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측을 먼저 할 건데요. 지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한 파트로 할까? 근데 또 원장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두 섹션으로 나눌게요. 이 상태에서 자, 수분 건조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온풍기도 돌아가고 실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네, 수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컬도 강하게 나오고 또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예, 유분기도 굉장히 많이 나요. 예, 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으셔서 제가 지금은 16mm로 하는 거예요. 예.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다릴까요? 자, 요 상태에서 네,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손끝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얘를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시면 네,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예, 이 머리카락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 때까지 얘를 회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컬이 오 이제 딱 떨어졌어요. 자, 느꼈나요? 화면으로 보일까요? 네,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 번째 제가 지금 폴리를 분사했어요. 이렇게 끝에 하시고 네, 자, 빗질 예쁘게 하신 다음에 16mm예요. 얘로 살짝 이렇게 수분 조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좌측하고 우측은 제가 볼 때 한 개로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이 머리가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잡고,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찝어주고, 네, 컬이 나와요. 예쁘게, 굵게. 나옵니다. 연모입니다. 지금 가장 가는 모발이에요. 원장님들이 난이도 있어 하시는 그 꺼리는. 근데 머만들은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다 했어요. 10개로 저는 이 머리 다 말렸어요. 와인딩 했어요. 이제 중화만 하면 되겠죠. 자, 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노하우, 저에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얇게 뜨지 마세요. 섹션을 두껍게 뜨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중화하고 나서 저희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연모예요. 어때요? 뿌리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웨이브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머리는 연모예요. 가는 모질이세요. 숱도 적고,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자, 피카랑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모가 이제 원장님들 걱정 안 하시고 아이롱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뿔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